의지해요. 너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쳐와도 너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너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너의 가는 길에 어색하라몰아쳐와도 너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너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보내 기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 이 세상 끝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게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받으시는 주의 보좌 성자 예수의 귀한 피에 찬송하고 찬송하사 주님 앞을 올리더라 길을 잇고 헤맬데 너의 뒤를 따라오사 깊이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은혜 심포에도 이제 서주옵소서. 다시 원수셔서 비록을 물도셔서 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다하시 달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옵소서. 아버지를 올리던 다른 길을 접어버리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와 같이 되어서 불같은 것 다 지워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빛나 고백해요 나를 존경해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권력으로 힘에 씻어주옵소서. 불을 받고 앉아 올라가 올라가 목숨을 위한 은혜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올라가 목숨을 위하니 주와 보아주자 주와 보아주자 주와 보아주자 그가 내 날이 주를 안고 앉아 들어가 들어가 길을 잃은 자들은 두루 찾아다니 돌아가 돌아가 오난지 않네. 주와 보아주자 주와 보아주자 주와 보아주자 들판 날이 가네. 주를 받고 앉아 달려가 달려가 지고
없이 인생을 살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느 분야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투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내게 가진 물질은 없어도 그 부모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쓸 것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물질로 계속 지원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투자됩니다. 시간도 투자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몸바쳐서 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이 사업을 위해서 밤낮 없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혜 모든 것 다 투자합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흔한 휴가 한번 가지 않고 이 사업에 몰두해서 밤낮 없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퇴근하고 없어도 이 사람은 홀로 남아서 그 업무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투자하다가 인생을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난 후에 마지막 종점에 가서 뒤돌아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공, 실패. 성공을 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원하지 않았던 실패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좌불계감과 자멸감에 잡혀서 잘못 살아왔다는, 나는 잘못 투자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부모님이 평생을 다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논밭 팔고 자녀를 외국 유학까지 시켜서 사회적으로는 출세를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약을 먹여서 독살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 자녀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투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나오는데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나는 분명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 그 길이 실패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 그리고 진주, 장사. 장사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도대체 천국을 진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하나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값진 진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다가 이 사람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가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접어버리고 정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에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주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진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사람이 보석으로 가졌던 것이 진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5세기까지는 역사가 고정하고 있는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진주가
최고의 보석으로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다이아몬드나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은 전부가 원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공을 하고 깎아서 연마를 해서 만들어진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천년 자연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깎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가리켜서 여성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만이 가지는 고유의 보석이 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나 그리고 금이나 그리고 루비, 에메랄드 이런 것을 가지고 남자들도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팔찌도 만들고 그리고 반지도 만듭니다. 공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용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진주만큼은 여성만이 사용하는 보석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그 진주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몸에 지니는 그러한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진주를 가리켜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달을 상징합니다. 진주 모양이 달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달은 원력현상, 다시 말해서 주기가, 달의 주기가 여성의 생리주기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가리켜서 여성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주는 여인들이 가지면 15세기까지는 어떤 전성이 있었느냐면 이 진주 보석을 여인들이 가지면 세 가지를 축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진주 보석이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부귀의 복이 내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15세기까지는 여인들이 항상 진주 보석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출산의 기쁨을 이 진주 보석을 통해서 그들은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 진주 보석을 가지기를 원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개가 귀족 출신들이 진주 보석을 가지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년 진주는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문명과 그리고 신분 차이 없이 관계없이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 진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체에 대단히 중요한 건강의약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천년 진주는 혈전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 천년 진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년 진주를 가루를 만들어서 약재로 사용을 하면은 고칼슘이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온 사람들에게는 골다공증, 그리고 관절통,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고 역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성질이 차며 독성이 없으므로 사람 몸속에 있는 체내에 독소를 빼내며 그리고 손발 경련과 체내는 염증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잠시 보면 의약품으로만 또 사용됐을 뿐 아니라 고대
귀족들이나 이 왕실에서는 이 천년 진주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요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는 진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많은 화장품들이 지금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진주는 양식 진주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천년 진주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화장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인들은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 동양에서는 양귀비, 우리나라에서는 명성왕후가 이 천년 진주를 가지고 화장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진주에 대한 그런 성분을 지금 모든 자료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년 진주 속에는 천년 아미노산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약 25종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천년 진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생리 활성 성분으로는 대단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천연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천연 진주가 생성되는 곳이 페르시아만인데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천연 진주는 점점 멸종되고 있습니다. 천연 진주를 만드는 이 진주가 다 이 진주를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천연 진주를 만드는 진주 조개지만 그들의 몸속에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 50%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진주는 여기에서 약 28%만 모든 천연 진주 조개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최초로 진주 양식에서 실험에서 성공했던 때가 언제냐면 13세기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물 홍합에서 이 진주 양식을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1890년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차카라는 그곳에서 진주 양식이 대대적으로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주에 대한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려진 이런 자료들 외에도 이 진주 양식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러한 진주에 대해서 천국을 말씀하면서 이 진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내용 그대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만 두고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을 시키시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들에게는 광야길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얻은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방목을 해서 가축을 또한 그들은 사육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가리켜서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를 가리켜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는 만나를 의미하고
만나는 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만나를 진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주와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민수기 11장 7절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진주와 같았더라 말씀한다면 예수님이 만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시라면 예수님은 진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두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문인데 열두 진주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각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한결같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이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에 닿아있는 것이 사닥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두 개, 세 개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사닥다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사닥다리다. 홍해바다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노아 방주도 배가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 배만 구원의 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요단 갈라질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문입니다. 그런데 왜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년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진주 조개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이런 것을 먹는데 진주 이 조개 살은 대단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조개에서는 이 살 자체가 조개살이 끈적끈적합니다. 거의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액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딱딱한 것이 모래알 같은 것이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달라붙어 있을 때에 이 조개살은 점점 상처가 생기고 찢어집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떼어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의 진주가 나오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진주 조개는 이물질이 자신의 살에 박힐 때에 이것이 쓰라리고 아파서 아무리 떼어내려도 2년, 3년 동안 아무리 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주조개는 피가 흰 액체입니다. 흰 액체 피를 흘리면서 그런 그 고통을 안고 이 이물질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싸고 또 쌀 때에 여기서 진주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요? 이 만나는 진주와 같았더라. 그런데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곧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진주문을 말씀하는 이 진주문은 이곳을 통과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문이 통과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통과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주님이 스스로 그곳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살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진주 보석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진주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주는 조개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고 흘리신 것 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 문은 바로 피의 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투자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는 한 번밖에 안 계십니다. 노아 방주는 그 시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수많은 배는 오늘날 종교라는 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 타면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 타야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진주가 되시는 이 진주문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십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분명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이 진주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여기저기 투자된 것 다 정리하고 오직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정표가 방향이 바꾸져야 됩니다. 가던 길 유턴해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귀한 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주는 모가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은 다 모가나 있습니다. 보석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왔습니다. 각이 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누가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알이 전혀 모관하지 않고 동글동글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전혀 성격이 우리 주님 성격에 모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온유하세요. 대단히 온유라 말하면 부드럽고 따뜻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진주알 같은 이런 원하지 않는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합니다. 가지고 싶합니다. 만약에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한다면 이 지구상의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주는 이 보석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주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듯이 이제 우리 남은 삶 속에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손만대에 예수께 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범사위에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